독립전쟁에서 어떻게 사냐고! 조용히 못해? 왜 그래요?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? 어찌됐건 지금 제 속 뒤집어지는 건 수박이에요! 고소방이지? 그건 형님 말이 맞죠. 고소방이 1등이고 2등은 수박이. 3등은 장모님, 4등은 장인어른, 5등은... 말해보게. 최근에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어음을 막지 못했습니다. 얼마 전에 최종 부도 처리됐고 회사도 넘어갔고 공장도 다 넘겼습니다. 빚은 빚만 없으면 되지. 남은 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들하고 합의하는 중입니다. 빚까지 있어? 나 몰라. 그래 언니, 형은 그냥 주저앉을 사람 아니잖아. 나 미쳐. 어쩌다 망하니? 어쩌다? 나 어떻게 살아? 나 몰라. 말이 쉽지.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쉬워. 나이나 적나 40 넘었는데 이제 우리 수박이 어쩔 거야?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운 자식이야. 사업하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지. 가서 술 사이나 봐봐. 지금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? 넘어가. 속 터져 죽겠는데 술 쌍은 무슨. 나가 있어. 내가 왜 나가요? 너무 낙담하지 말게. 긴 인생 살면서 그런 일도 있지. 돈 잃은 건 조금 잃은 건데 사람들은 다 잃은 줄 알고 무너져버려. 못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. 난 자네를 믿어. 고맙습니다, 장인어른. 믿긴 뭘 믿어요? 진짜 회사 가서 좀 가르쳐 주든가. 뭘 가르쳐 줘? 아, 내가 사업을 알아? 학교 교감식이나 되면서 그것도 몰라요? 그래갖고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친대? 말이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.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? 우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죠. 이 사람아, 다 넘어가기 전에 뒷길을 열어놨어야지.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딸렸는데. 아, 나가 있어. 아니 언제 다들 들어온 거야? 다들 나가. 나가지 말어. 어차피 다 할 거. 다 있는데 얘기해요. 안 그래도 눈앞이 캄캄한 사람한테 왜 그래? 위로는 못 해줄 망정. 뭘 잘했다고 위로를 해줘요? 계획은 있나?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뭐 하는데? 택배. 택배한대요, 택배. 그 집집마다 띵동 하고 누르면은 그냥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서 몽땅 뛰 나오는 바로 그 택배 있잖아요. 택배? 그럼 내가 시장에서 본 그 택배가 자네 맞구만. 어? 세상에, 사람이 어째 그렇게 은큼해. 내가 그렇게 웃어도 시침이 딱 대고. 세상에, 혹하면 좋네. 차라리 딴 거야. 창피해.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고. 내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? 동네 사람들 어떻게 보고? 잘 나가던 사장이 어떻게 택배를 하냐고. 그런 사람 많대. 애지 엄마,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. 장인어른 말씀대로 흥할 때 있으면 망할 때도 있지. 나 자신 있어. 아직 젊은데 건강한 몸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. 당신만 내 편 대주면 돼. 여보, 우리 하지마. 한번 안아보자, 애지 엄마. 성질만 내지 말고